기아 타이거스의 타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1번 김원섭, 2번 김선빈, 3번 이범호, 4번 최희섭, 5번 김상현. 외담이스 레이즈 선수가 4경기에 나왔고요.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 상대로는 첫 등판입니다. 1번 이대형, 2번 박경수, 3번 이태근, 4번 정의윤, 5번 조인성, 6번 박용호. 양현종 선수가 4경기 나왔고요. 그 중에 3경기가 선발 등판이었습니다. 2패 기록하고 있고 11.57의 평균 자책점. 지난해와 재작년과는 또 다릅니다. 원앤투 잘 갖다 맞췄습니다. 내야를 건너서 중견사 편타. 박정철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군요. 리그 도루 1위의 이대형이 있습니다. 센터 쪽에 크게 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팔이 같이 와버리잖아요. 예. 밀었습니다. 타자의 카운트에서 이태기 우측에 안타를 뿜어냅니다. 안 나가야 되는 거고. 툭 갖다 댔습니다. 중견수 갖다 댔어요. 신종길 잡았습니다. 투아웃. 센터 쪽에 갑니다. 중견수 이동 잡았습니다. 못 읽건데요. 앞서 영현종 원수리에서 안타를 넣었는데 결국 빠르게 뜨더니 높았습니다. 돌을 찾아갔습니다. 슬라이드가 몸쪽에 들어오면은 빠른 볼에 스윙 스트라이크를 줄인 건데 스트라이크 잡으러 들어오면은 높게 솟구쳤습니다. 이루수 뒤로 이루수 뒤로 넘어지면서 잡았습니다. 안치홍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잡기는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외야들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주는 게 좋았다. 저게 만약 떨어뜨리면 박용택이 잘하면 3루까지 갔을 거예요. 예. 어제도 결정적인 수비를 하면서 더블플레이 시켰는데 역시 안치홍이네요. 예. 어찌 보자면 그런 것들이 참 대표팀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구 밀린 타구 김선빈 잡아놓고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잘못 쳤다고 2구 슬라이드 잡아 남긴 타구 오른쪽 안타요. 우익수 앞에 안타. 박용택이 3루 돌아서 홈으로 홈더 홈으로 홈에서 떨어뜨렸어요. 세이브입니다. 예, 선취득점 LG 트윈스. 예. 마감시킬 수 있는 상황. 빠른 볼 아니면 슬라이더 5구 높은 볼에 따라갔습니다. 다시 안치홍이 따라가서 볼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경 네. 제가 볼 때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예. 예. 우중간으로 갑니다. 우중간 가릴 듯 우중간 갈랐습니다. 김원섭 2루에 멈춥니다. 2사 2구에 김원섭의 2루타 4구 아하. 역시 낮게오면서 스트레이트 볼넷 27타점을 올렸고 초구 받아쳐서 갑니다. 갑니다. 감정점 넘어갑니다. 이범호 이범호의 3런 홈런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습니다. 거룩한 계보가 잠실에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범호를 조심해야 된다. 지금 백스피드는 뭐 체이스보다 훨씬 좋고 게다가 오늘 선발 양현종에게 상당히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3런 홈런이 터졌습니다. 낮은 공을 따라갔습니다. 1루 쪽 가슴으로 받쳐두고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보세요. 자, 예.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니까 예. 달려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풀카운트에서 두 차례 승부에서는 양현종 선수가 모두 이겼는데요. 세 번째 승부입니다. 풀카운트 6구 높게 뒤쪽에 떴습니다. 차일목이 마스크를 벗고 잡았습니다. 양현종 상대로 뛰었어요. 밀어서 안타인데 당겨서 왼쪽 라인 안쪽에 페어볼 2대0 2루 돌아 3루도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홈에 홈을 밟았습니다. 스코어 3대2 한 점차 이태근의 적시 2루타가 터졌습니다. 투아웃 주자인 조인성과 양현종 양현종의 투투 피치 높게 떴습니다. 1루 쪽 파울 뒤엄 최희섭이 잡아내면서 잘루 2루로 5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이 마감됐습니다. 번츠 투수 앞으로 비어있는 인물을 박경수가 채우면서 희생 번츠 빠른 볼도 바깥은 좋지 않고 트렌트에서 반기 타고 왼쪽으로 페어볼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렸습니다. 안치홍을 불러낸 김상훈의 2루타 1200경기
출장을 자축하고 있는 김상훈 선수입니다. 장볼입니다. 3루수 정선이 끊어내서 1루에 두고 나온 김상훈 역시 본인의 주자. 다시 땅볼 2루수 전진 박경수 1루. 자 기아가 2점 차지만 도망은 완전히 못 갔습니다. 좋은 목을 보유하고 지나 개공을 자꾸 싸면서 불핀이 더 강해져야죠. 예. 밀어서 내야를 건넙니다. 센터 쪽 중견사 펜타 중견사인데요. 이 수도 있어요. 지명을 예. 받았습니다. 이루시 타고 이루 쪽 이루에서 오지환이 떨어뜨립니다. 밀어서 오른쪽 우측에 떨굽니다. 홈에 안 되죠. 말로 공 끝은 의외로 좋습니다. 임창규가 참고 번트 냈습니다. 홈으로 쇄도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스키즈 플레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스키즈 번트 동작으로는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조인성에게 맡겨두든지 하면 좋은데 또 콜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렇죠? 네. 조인성은 뭐냐면 마니 안 나갔으니까 자기가 잡아가지고 3루자 드론을 한번 잡아가지고 태가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나가는 게 4루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떠갑니다. 지금은 파울 지역 안 잡죠? 네, 네 일부러 안 잡죠. 네.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후가 되려고 밀었습니다. 아하. 오른쪽 넘어지면서 볼 뒤로 빠집니다. 3루 주자 1루 주자 1루 주자까지 모두 홈으로 김선빈도 3루 돌아서 3루에서 멈춥니다. 김선빈의 딱쓰리 적시타 석점이 들어왔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중경수의 어깨 같으면 홈에 들어오고 잡고 김선빈 스타트 홈 홈으로 옵니다. 홈 승부 홈에서 아웃이에요? 홈에서 아웃이에요? 홈에서 아웃입니다. 네. 6구 잡아당긴 타고 오른쪽에 깨끗한 안타. 2구 밀어친 타고 김선빈 2루 거쳐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2대0은 살았습니다. 초구부터 휘두릅니다. 좌중권으로 갑니다. 중견수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스코어 8대2로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이 10승 9패 나란히 이제 19경기를 치르면서 두 팀이 나란히 10승 9패씩을 기록하게 됐다.